국산 준중형 SUV는 높은 가성비 덕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현대자동차에는 투싼이 있고요. 기아에는 스포티지가 있죠.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진 모델들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여 보면 현세대 모델 간 대결에서는 스포티지가 투싼을 말 그대로 압살하고 있는데요. 판매량만 따져보면 스포티지가 거의 2배 정도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게는 다소 낯설고 자존심 상하는 결과일 수 있을 듯한데요. 예전에는 투싼의 성적이 대체적으로 스포티지 보다 괜찮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투싼이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실내 인테리어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조사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한번 출시하면 몇 년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대로 끌고 가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 지금까지 딱히 손쓸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차량 모두 조금 있으면 부분 변경 시점이 오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투싼이 최소한 스포티지 와 비슷한 판매량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일 텐데요. 과연 어떤 상품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위장막 대신 카모플라주 필름 정도만 처리된 테스트 차량 스파이샷이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면서 외관은 거의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앞모습의 경우 북미 전용 모델로 출시된 픽업트럭 산타크루즈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 대비 묵직한 느낌의 그릴 패턴 가뉴시가 적용되며 히든램프 디테일의 느낌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더군요. 아울러 헤드램프의 라인이 사선에서 수평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 면적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 변경이다 보니 측면부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휠이 들어간다는 점 정도 외에는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후면부의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범퍼 스타일에서 소소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실내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티지에게 사정없이 밀리고 있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폭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센터 모니터가 와이드하게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장착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HUD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며 센터 콘솔에 자리하던 버튼식 기어 변속기 대신 칼럼 타입 기어 변속 전자 다이얼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성이 크게 바뀌는 만큼 인테리어 레이아웃도 큰 변화가 있을 듯한데요. 아마도 최근에 출시된 신형 코나와 유사한 느낌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디젤 라인업이 단종되며 1.6L 가솔린 터보,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두 종의 라인업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6L 터보 가솔린 차량에 매칭되었던 7단 DCT의 경우 평이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동 8단 미션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 8단 미션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성이 많이 개선된 투싼 페이스리프트인데요. 가격 인상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죠? 아마도 200 정도의 인상은 각오해야 할 듯합니다. 출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투싼 부분 변경이 스포티지와의 페이스리프트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가 소식 있으면 전달하도록 할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